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어제 오후는 모처럼 속이 시원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국회 앞에서 해병대 예비역 1,500명 정도입니다. 해병대 출신들이 1,500명이 모여서 국회 앞에서 이 최상병 특검 반대 국민 대회를 열었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항의도 했고 국회 진입도 시도를 했습니다. 경찰들과 충돌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정청래입니다. 또 박지원입니다. 정청래와 박지원이 이렇게 대한민국 국군을 모욕하고 조롱할 수가 있느냐?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이 장군들에게 일어나라, 앉아라, 답변을 왜 하지 않느냐? 밖으로 나가라. 밖으로 나가서 손 들고 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정말 참 철없는 행동이고, 정말 함량 미달의 양아치 같은 행동이죠. 이런 행동에 대해서 집단 규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병대 출신으로 잘 알려져 있죠. 김원국 씨. 김원국 씨도 이 해병 전우회 부회장인가 그래요. 그래서 김원국 씨도 마이크를 잡고 이번에 정말 가짜 해병이 있고 좌파 해병이 있다라는 걸 처음 알았다. 그리고 이렇게 해병대를 우습게 보고 대한민국 국군을 이렇게 조롱하고 모욕하는 이런 정치인들을 그냥 두면 안 된다. 정말 이 정청래나 박지원 같은 사람들은 이 국회에서 쫓아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또 강력하게 행동으로도 보였습니다. 이 국회 진입도 시도를 했고 경찰들과 충돌도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가장 압박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국회 주변에서 이렇게 시위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 시위가 또 설득력이 있을 때, 이 해병대 출신이 굉장히 어렵게 100여 개 단체라고 합니다. 이 회원들도. 이번에 정말 어렵게 이렇게 모였고, 그리고 거의 뭐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규모 집회는. 앞으로 가깝게 한달 사이에 이런 집회를 한 두세 차례 더 여는 것이 어떻느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모이는 것이, 전국에서 모이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김원국 씨가 좀 나서서라도 이런 행사를 좀 많이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해병대 예비역들이 1,500명이 모여서 국회 앞에서 이 시위를 벌이고 있을 때 지금 최상병 특검법입니다. 법사위를 통과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민주당에서 뭐 통과시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가짜뉴스 거짓 선동이 있습니다. 뭐이 최상병 특검 관련해가지고 김건희 여사 이름도 나오고 계속해서 윤 대통령의 이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의힘에서 그 많은 이 대변인들, 부대변인 두고 뭘 합니까? 이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두 모였을 때 거기에 발맞춰서 국민의힘에서 좀 따끔한 이런 메시지를 내놓으면 국민들에게 좀더속 시원하게 이 사건을 알려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 효과가 더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이 최상병 특검 법안도 이제 다음 주에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하고 있고, 이 민주당에서 또 야당 전부가 나서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 탄핵하겠다. 탄핵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뭐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두 번째입니다, 벌써. 지난해 말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 의결을 앞두고 이동관 위원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최상병 특검법, 이걸 어떻게 무력화시키느냐,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지금 현안이 됐습니다. 먼저 최상병 특검법입니다. 이건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곧 마무리가 됩니다.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 가짜뉴스 거짓 선동을 하는 이유는 이 수사 결과가 발표가 돼도 또 거짓 선동으로 이 특검을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검 법안을 지금 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 국회에서 재표결을 하고 또 시도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국정조사도 하겠다라고 합니다. 민주당에서. 이 지금 최상병에 대한 논란, 이게 대통령실에서 뭐 전화가 가고 안 가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2020년에 문재인 정권 때이 법안을 바꿔가지고 군에 대한 수사권이 경찰로 옮겨졌습니다.
군 자체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병대에서 자체 수사한 것은 수사권으로 가지고 수사한 게 아니고 경찰 수사 이전에 기초 조사입니다. 수사권이 없는데 무슨 수사에 외부 개입을 하며 대통령실이 개입했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윤 대통령이 법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그 해병대 수사단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게 그게 맞지 않다. 경찰에 넘기고 공수처에 저렇게 되면 공수처에서 모두 불러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최상병 특검은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불과합니다. 이제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와도 거짓 선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민주당이 국회에서 이걸 통과를 시키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많은 메시지가 나와야 합니다. 민주당의 저 거짓 선동에 대항해서 이 해병대 예비역들이 국회에서 이렇게 어제처럼 시위 집회를 갖는 것도 몇 번 더 있어도 괜찮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민주당의 거짓 선동 여기에 맞서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재표결을 하게 됩니다. 국민의힘 108명의 의원들이 지금 뭐 안철수는 이탈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안철수까지도 108명이 모두 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재표결해서 모두 반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도 몰아가야 하고 한 명 한 명 설득도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방통위원장 탄핵한 부분입니다. 어제 탄핵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것도 다음 주에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느냐. 지난해 말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퇴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의결을 하기 전에 이 방식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사퇴를 하는 방식입니다. 사퇴를 하고 대통령이 또 이 위원장을 새로운 위원장을 뭐 이동관을 다시 임명해도 되고요. 새로운 위원장을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민주당이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또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탄핵을 하겠다라고 하느냐. MBC 때문입니다. MBC의 사장 경영진을 지금 모두 바꿔야 합니다. 가짜 방송이죠. 이 MBC의 경영진을 바꿔야 하는데 거기에 반발을 하기 위해서 그걸 결정하는 것이 김홍일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김홍일이 일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 탄핵을 이유도 없이 탄핵을 제기만 하면 지금 법에 그 탄핵 대상자는 직무를 떠나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지금 민주당이 이걸 노리고 있는 것이죠. KBS는 사장을 바꿨습니다. KBS 이사진은 이게 국회에서 임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해서 그렇게 이사진을 바꿔서 KBS 그 사장은 바꿨습니다. 경영진이 이제 모두 바뀌었죠. 그런데 MBC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이 MBC는 방문진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사진이 형성이 됩니다. 거기에서 이 MBC 사장을 선출을 하는데 그 방문진을 구성하는 것이 방통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 지금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오는 8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8월이 되면 이사진을 모두 바꾸고 MBC 사장을 비롯해서 경영진을 모두 바꾸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시기가 다가오니까 민주당이 김홍일을 탄핵하겠다. 그래서 일을 못하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 이 위원들이 5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현재는 2명입니다. 대통령이 2명을 임명을 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에서 임명을 합니다. 국회에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 이런 식으로 임명을 하는데 국회에서 추천하는 것은 대통령이 지금 임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부를 했죠. 이 지금 국회의 과방위원장을 하고 있는 최민희 같은 또 거기 간사를 하고 있는 김현이라든지 그 양문석도 과거에 방통위원을 했습니다. 야당이 추천하는 이런 방송위원들이 상당히 많은 흠결이 있다.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정책을 모두 결정하는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거기에 흠결이 있는 함량 미달의 이런 사람들을 추천을 하고 있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임명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2명으로 운영해도 뭐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2인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김홍일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두 사람 다 대통령이 임명한 것입니다. MBC의 경영진을 모두 바꾸는 이 이사를 모두 바꿔서 경영진을 모두 바꾸는 그 작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탄핵하겠다라는 겁니다. 탄핵을 하게 되면 일을 못하니까 사퇴를 하는 방식이 가장 강력합니다.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이동관처럼 사퇴를 하고 다시 사퇴를 했던 이동관을 다시 임명을 해도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임명을 해도 되고 이제 뭐 이 MBC 경영진을 바꾸는 작업은 다 이제 추진이 되어서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전문가가 가도 또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방통위에 대한 탄핵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탄핵을 하면 직무를 떠나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걸 노려서 지금 판검사도 탄핵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위 이재명에 대해서 수사를 한 검사, 재판을 이제 판결을 내릴 판사를 탄핵을 해서 이 방통위처럼 업무를 정지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판 지연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이런 문제까지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가야 되느냐. 방통위원장부터 이제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사퇴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참 이재명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 법률에 대해서 거의 전문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제 송재TV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이 얘기해 주시는 것들을 보고 있자면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이재명 때문에 우리 법의 허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국회는 이 이재명의 민주당은 거의 뭐 양아치 수준입니다. 개인적인 보복, 개인적인 방탄을 위해서 국회를 거의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국회를 해산하지 못합니다. 1987년 헌법에 국회 해산권을 없앴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국회가 탄핵은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거기에 이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거기에 대항해서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이 권한은 없애버렸습니다. 참 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탄핵을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직무에서 떠나야 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을 때까지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판검사든 이게 맞느냐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이재명 때문에 지금 불거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법을 만들 때는 문제가 없었죠. 이재명 같은 저런 법꾸라지, 권력 뒤에 숨은 저런 양아치 같은 법꾸라지가 생겨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탄핵만 하면 무조건 직무를 떠나야 한다. 그렇다면 거꾸로 정당 해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헌 정당은 해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헌 정당 해산 청구는 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위헌 정당 해산 청구를 해도 정당은 문을 닫지 않습니다. 직무를 떠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당 활동은 계속됩니다. 이게 지금 형평성이 맞느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회를 해산할 수 없으니까 지금 민주당 위헌 정당으로 이 해산 청구를 해야 하는데 해산 청구를 해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날 때까지 민주당은 그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 정당으로서 국고 지원도 그대로 받습니다. 참 이런 우리 법 체계의 허점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뭐 물론 여전히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이 가짜 뉴스에 대한 처벌법, 사법 방해에 대한 처벌법, 이 재판 지연 등 이 사법 방해에 대한 처벌법 이런 법안이 없다 보니까 저런 이재명이라고 하는 저 법꾸라지에 대해서 신속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 법의 허점을 생각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